올해 첫 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설이 쌓인 눈을 올해 처음 구경하는 것 같아요. 와, 눈 엄청 많이 와있습니다. 못 갈 때는 사륜 모드. 네, 제 스타렉스는 사륜이었습니다. 가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대관령 선자령입니다. 선자령의, 어이, 눈. 자, 지금 선자령의 스노우 라이딩 플러스 스노우 캠핑을 하기 와 있는데요.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객분들도 되게 많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자, 지금 스타렉스를 눈길 위에다 주차했지만 제 차는 사륜이라는 거. 그럼 빨리 준비하고 오늘 스노우 라이딩 그리고 스노우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가민에 지금 선자령 코스, 제가 오면서 급하게 선자령 코스를 다운받았는데, 이 선자령 코스를 가민으로 옮겨서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게 와야지 하고 이렇게 눈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눈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왼쪽으로도 등산로가 보이는데, 제가 가는 길은 일단 능선 따라서 가는 인도길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트레일러 달고 싱글 주행을 과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얌전히 이런 넓은 인도길 위주로 해서 어필 주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도길이 아니라 싱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GPS상 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갈게요. 예, 지금까지 반절 타고 반절 끊은 것 같은데, 느낌이. 으쌰.
많은 분들이 캠핑하는 그 선자량 그곳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정상 표지석은 저 위쪽에 있는데요. 일단 저기는 내일 갈 겁니다. 내일 아침에 갔다 와보고 아니면 텐트 치고 시간이 남으면 갔다 와보고요. 오늘은 지금 이 넓은 자리 중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텐트를 치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이 생각보다 좁아서요. 거의 반절은 끌고 올라왔어요. 눈이 다져진 것도 있는데 일단 길이 좁으니까 트레일러 자체가 회전하기 위해서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 코스 이탈을 하면서 뭐 뒷바퀴가 빠지기도 하고요. 예, 네, 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역시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무거운 트레일러를 끌고 여기로 올라온다는 자것 자체는 전기만 가능하다. 일반 자전거라면은 진짜 노가대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장소보다는 좀 더 올라왔는데 여기가 뒤에 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할 건데 일단은 텐트 칠 자리를 파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이 한번 파보겠습니다. 눈을 자 본격적으로 삽질하기 위해서 일단 장갑을 바꿔 끼고요. 그리고 눈삽. 오이씨 얼었다. 오이씨 됐다. 사실 이 눈삽을 왜 챙겨주나 했습니다. 왜 챙겨주나 했더니 오늘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챙겨주신 것 같아요. 오씨. 자 일단 제 폰은 여기 가운데쯤에. 우와 엄청나다. 자, 멀리 가지 않고 이쯤에 있다가 아이씨 파도 끝이 없어. 눈 엄청 많이 왔어요 진짜. 으쌰. 자 일단 텐트를 먼저 꺼내서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트는 원래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는요 얘를 이 자전거에다 매달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이게 비가그네스 텐트인데 원래 라이딩을 위해서 나온, 그러니까 라이딩용으로 나온 그런 가벼운 경량 텐트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트랩이 있어서 자전거 이렇게 핸들바 같은데 이런 데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도 다닐 수 있게끔 나온 그런 경량 텐트입니다. 일단 그라운드 시트로 자리를 한번 잡아보죠. 사이즈에 맞는지. 오케이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해 떨어지기 전에 텐트는 다 쳐서 영상 찍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출입구. 자, 이런 식으로 개방이 되고요. 자,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자전거 탈 때 갖고 다닐 수 있는 비가그네스 텐트입니다. 자, 이제 안쪽 세팅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추우니까, 해 떨어지니까 추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벗고, 바닥에 매트리스부터. 이 매트리스 역시 텐트와 마찬가지로 비가그네스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동계형 에어매트입니다. 원래 이거 바람 넣는 게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저 없으니까 폐활량 좋잖아요? 입으로. 넣고. 침낭. 침낭은 예전에 오토캠핑 할 때 겨울에 쓰려고 사놨던 건데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서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알리에서 샀나? 네. 한 30만원 중반대 동계형 침낭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대관령, 아, 어디야? 태기산. 태기산에서 잤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날씨가 안 추워서. 근데 오늘은 새벽에 엄청 추울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 침낭이 버텨줄지 의문입니다. 일단은 이 안에다가 최대한 핫팩, 어딨지? 핫팩을 일단 한 3개 정도 터트려 놓을게요. 조명. 랜턴은 헤드랜턴 하나 있고 이 위에다 다는 어떻게 세트 같죠? 얘는 블랙 다이아몬드 겁니다. 이번 이 캠핑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운 좋게도 또 비가그네스도 그렇고 지금 이게 블랙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다 자전거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조명은 약하게 켜놓고 이게다가 자, 이렇게 하면 세팅은 끝났고. 와, 어디서 벌써 먹나봐요. 맛있는 냄새 나네. 난 라면밖에 안 준비했는데. 네, 저도 빨리 조금만 정리하고요 밥 먹죠. 아, 자, 일단 실내 들어왔는데 역시 바람만 막혀도 따뜻합니다. 약간 이제 공기가 차기 때문에 손발 시려운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렇게 막 춥다는 느낌 안 들고 지금 빨리 핫팩이 데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길이 뭐랄까, 오늘 제가 온 길이 가장 쉬운 길이래요. 근데 전기자전거고 뒤에 트레일러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를 요리조리 돌아갈 때 뒤에 트레일러가 걸릴까봐 크게 돌면 압박해 옆에 길 밖으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끌고 오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뭐라고 안 하시고 다들 응원해 주셔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먹어야 되겠지? 먹어야겠죠, 여러분? 일단 오늘 저녁은 제가 라면이랑 김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멍청하게도 라면을 사고 김밥 사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라면이랑 과자 조금 몇 개 먹고 저녁을 버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버티는 거는. 네. 진라면을 흘리면 안 돼. 자, 먹어볼까요? 이제 라면도 다 익었을 것 같고. 자, 라면을 약간 불렸습니다. 물이 안 뜨고 100% 뜨겁진 않아서 잘 안 익을까봐 좀 불려서 먹는데, 원래 불린 라면 좋아하거든요. 산에서 라면 먹는 게 진리죠. 산속 라면이 진리입니다, 진짜. 역시 라면은 산에서 먹어야 돼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와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아, 이제 뭐 하지?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좀 더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서 바깥 야경 구경, 야경 한번 보러 가시죠. 그때까지 과자나 먹고 띵까 띵까 그냥 잡생각하고 있어야죠. 자,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 7시 반 이쯤 됐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 텐트, 그리고 저곳, 여기가 용평 리조트입니다. 오, 쥐다. 야, 쥐 새끼. 야, 쥐. 추우니까 쥐들이 먹을 거 찾아오나 봐요. 와, 쥐 새끼. 쥐 있다. 이게 잘못하면 밤에 텐트에 쥐 들어오겠는데요? 오, 쥐 새끼들이 돌아다니면 추운데. 하늘의 별, 우와! 안 보이죠? 별 엄청 많습니다. 와, 대박. 자, 지금 이제 10시 다 돼가는데요. 10시? 10시 넘었구나. 10시 반이구나.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잠자리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생각보다 많이 추워졌는데, 내일 무사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잠자리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얼어 죽지는 않았고. 자기 잤는데 너무 추웠어. 추웠다기보다는 핫팩이 그 효과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좀 많이 깼습니다. 지금도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한번 밖에 나가볼게요. 장갑이
밤 사이에 더 오신 분들이 있나 봐요. 아, 근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부니까 추워요, 지금. 와, 바람이 엄청 차갑네. 어, 추워. 대박이다. 자전거. 자전거 타고 갈 일도 깝깝한데. 와, 바람 너무 차다. 지금 7시 반인데 아직 해는 안 떴습니다. 어쩜 해 있는데? 해. 원래 자전거 타고 정상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등산객들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걸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와, 지금 나무들도 다 하얗게 얼었어요. 와, 오, 바로 위네. 와, 바람이 완전 거셉니다. 잠깐 나와 있어도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 선자령은요 캠핑하시는 분들의 입문 코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유튜버 분들의 필수 코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처럼 카메라에 마이크를 달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와, 멋있다. 이게 몸이 고되긴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 하얗게 얼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가장 귀찮은 일, 정리. 집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핫팩들을 다 꺼내놓고 막어. 두둥. 아, 구글 밟았어. 아, 다리가 밟아서 부러졌습니다. 이런 젠장. 아이씨, 갈 때 눈 시렵겠는데요, 내려갈 때. 와, 매트리스 빼니까 완전 그냥 얼음 위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와, 차가워. 씨,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녀석도 다 뽑았고 이제 제가 있던 자리에서 얼추 다 정리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곧 갈 건데 일단 자전거 상태 한번 보시죠. 와. 문제는 전원이 들어올까요, 과연? 야. 오케이. 저는 무사히 들어옵니다. 이제 나머지 짐들만 마저 정리하고요.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차서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돼. 이제 온 사람들이 차에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미어 터질 만큼 등산객분들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내려올 때 한 80%는 끌고 왔어요. 속도도 못 내고 타지도 못하고 그냥 등산객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천천히 타고 끌고 타고 끌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와, 등산객들 엄청 많아요. 예상은 했지만 제 예상보다도 훨씬 많게 계속 줄 서서 그러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 봐도
지금 이게 2차선 도로인데 지금 이 관광버스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진짜 한 3, 40명씩 훅 지나가고 잠깐 틈 생기고 3, 40명씩 지나가고 이걸 반복을 해서 올라갔던 길로 내려왔습니다. 와. 지금 찍고 있어도 관광버스들이 끝이 안 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 선자령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오늘 내려왔던 길 말고 반대쪽 계곡길 쪽으로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다운받아서 가민에 넣었던 것도 그쪽 맵이었고요. 근데 내려가려다가 경사가 센데 사람들 만나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서 내려왔는데 피차 일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찍 돌아서 내려온 게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설산 속에서 백패킹 나름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추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갈 때는 사람이 없는 곳, 왜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갈 때는 사람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한 번 더 이 동계 캠핑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